나눠봤는데요. 위험한 거였네요. 가장 짧게 잘라진 면발의 길이는 5cm. 이게 그리고 그중 가장 길게 잘라진 면발은 13cm. 그렇죠. 가위로 자르지 않았을 때보다 가위로 자른 냉면 면발이 씹기도 좋고 삼키기에도 좋은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냉면 면발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면발이 끊어지는 차이는 바로 장력의 차이인데요. 냉면에 끊어지는 정도에 얼마만큼의 장력의 힘이 필요한지 수치를 재봤습니다. 4개의 면발 중 냉면이 오랫동안 늘어나는 높은 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애질기네. 질기네요. 그렇다면 이 냉면 면발들이 뭉쳤을 때는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이 뭉쳤을 땐 또 더해지죠. 몇 배의 힘이 되겠죠. 5kg의 마령을 얹어도 5초를 버티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냉면 면발. 메밀이 일부 첨가되거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 면발은 국수나 라면보다 면의 찰기를 높여주는 아미노펙틴의 함량이 높습니다. 이 찰진 특성 때문에 이빨로 끊기도 어렵고 소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 자르지 않은 냉면 면발이 다른 기도 질식과 다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직접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기도 질식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떡과 함께 잘려지지 않은 냉면 면발을 준비해 입안에 각 재료를 넣고 응급 상황을 만든 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했을 때 기도 안에 이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쫀득쫀득해 자주 목에 걸리는 떡. 떡 한 조각을 인형의 입속에 넣은 후 기도 질식의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해보겠습니다. 나올까요? 실험 시작. 성공하면 진짜 탁 하고 튀어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좀 타는 거예요. 한 세 번 만에 입속에 걸려있던 떡이 툭 튀어나오는 모습. 표정이 정말 괴로워. 이번에는 자르지 않은 냉면을 입속으로 넣어 기도가 막히는 응급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모습. 자, 하임리히를 실시했을 때 목에 걸린 냉면 면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하임리히법을 여러 번 실시해보지만 목에 걸린 냉면 면발은 나오지 않는 상황. 안 나오네. 10분 동안 실시했지만 걸렸어요. 걸렸는데. 예. 사고죠. 그렇죠. 인형 입안에 엉켜있는 냉면 면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성이 강하고 긴 면발일 경우에는 이런 물질이 기도를 막았을 땐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면발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오랫동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막게 될 경우에는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서 뇌손상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가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냉면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또 한 가지. 무더운 여름을 책임지는 냉면이지만 식중독에선 안전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으로 냉면을 먹고 170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운동선수들도 냉면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냉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냉면 육수를 식히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사실. 냉면 육수에는 식중독균이 자라나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서 신속히 위생적으로 식히지 않으면 식중독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은 35도에서 2, 3시간 만에 100배, 4시간에서 7시간이면 1만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빨리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생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식중독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운 여름철 맛있는 냉면 안전하게 먹는 법,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잠깐! 맛도 중요하지만 질기기 때문에 가위로 꼭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맛있어도 꼭꼭 씹어드세요. 꼭꼭, 꼭꼭. 자, 육수나 물과 함께 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냉면 이외에 우저림과 배는 소화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같이 많이 드세요. 맛있는 냉면 드시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세요. 매년 여름이면 배풀이 되는 장마철 침수. 해안, 산간지역 침수는 물론 도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닌다는 이 서울의 강남역, 또 이 사당역 일대에도